뭐야 뭐야? 하트가 뭐예요? 하트가 설날에는 민속놀이냐 그게? 설날에 하는 민속놀이 중 하나로 하는 방법에 따라 언지기, 땅강아지 혹은 헐랭이라고도 부릅니다. 아, 헐랭이! 아, 진짜 좀. 아, 형 너무 나가. 아, 혼자 왜 이렇게 부산스러워? 왜 이렇게 안전부자 못하죠? 빨리 정해요, 자세를 빨리. 셋, 둘, 하나!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송지호, 송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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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차기! 예! 저기 그저 거기 말해요 그거. 지금 재미치려고 했습니다. 저기 그거. 차기라고 했어. 그거 뭐죠? 그거. 뭐야? 아, 뭐야? 뭐 그냥 안 가시면 그냥 들어오세요. 아니야, 아니, 아니, 철자 철자 그거. 철자 철자 그거. 지읒 지읒 어이 어인지 아닌지. 기읍 이 지읒. 아 재미차기 누가 몰라요? 기읍 이 맞죠? 아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야? 송지호 아니 얘 먼저 자기도 모르는 거라고 형님 막어 철자 됐어 잘했어 정훈아 잘했어 확실히 대기차게 쳐 철자는 뭐야 아니 죄송한데요 근본적으로 이 형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모르고 잠만 계속 방해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어 성훈이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나 잘하고 있는 거야 자 이번 문제는 음식 이름이에요 예 다른 말로 이 음식은 첨세병이라도 불립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아, 나 봐, 나도 보자. 알았어. 정답. 뜻이 뭐냐고요? 첨세병이라고 부르는 음식의 음식은 무엇일까요? 그거 저기 뭐지? 그 경당. 경당. 너 우리 편이지만 너무하다, 야. 문제가 그게 끝이에요? 첨세병? 첨세. 병이라고 그치. 부르는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힌트 하나 드릴게요. 설날 음식입니다. 하나, 둘, 셋. 가, 빨리 가. 자, 강길이. 아우. 자, 강길이. 떡국. 떡국. 쌍디그새. 어. 기억. 기억. 우 기억. 떡국. 떡국 맞아요? 예. 예스. 예스. 아, 아 떡국이야? 아, 떡국이지. 야, 너만 통과하면 돼. 광수! 자, 여러분, 이번 문제는요. 설날, 부모님 때, 큰절할 때. 네. 딸은 어느 손을 위에 올려야 돼요? 어? 야, 야. 아, 대박이야. 대박이야. 야, 50% 남은 왼손. 에? 틀렸어. 몇 번을? 몇 번을? 몇 번을? 왜, 왜 몇 번이 왼손이야? 아, 좋다! 네? 진행 잘하시네? 그 뭐야, 몇 번? 자, 2번 왼손. 2번은 오른발입니다. 틀렸습니다. 성훈이 형 그냥 찍으시면 돼요. 아, 그래. 찍으면 돼, 찍으면 돼. 성훈아! 설날 부모님께 큰절할 때 딸은 어느 손을 위에 올려야 될까요? 호가, 호가. 호가, 호가. 아, 잠깐만, 근절절하게 있어요?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이게 뭐예요? 아, 잠깐만. 야, 여기는 저거 신경 안 써. 3번 왼손. 3번 왼손. 3번 왼발 아 거기 써놨어요 1234 왼손 왼발 네 여기 써있습니다 왼손 왼발 4번 아니면 1번 4번 아니면 1번 광수야 너만 하면 돼 셋 둘 하나 시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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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시영아 왔다 왔어 야 야 먼저 떨어 아니 아니 이광수 아니 진짜 먼저 떨어졌어 정답은 4번 오른손 4번, 4번 오른팔. 아, 지웠어. 5번 왼손. 야, 5번 오른팔. 아, 저는 이렇게 해요. 5번 오른팔. 아, 저는 이렇게 해요. 오른팔 마찬가지야. 오른팔도 마찬가지지. 아니, 저는 이렇게 해요. 죄송합니다. 아, 형 그만 좀 부시겠어. 아, 다 형 거예요. 아, 자연스럽게 내 걸 가져가시면요. 아니, 몇 개를 부시는 거예요, 무슨 거? 준비되셨죠? 예. 아, 7번 좋아, 7번. 나다, 나! 내 팔, 내 팔! 7번. 나다, 나! 내 팔, 내 팔! 내 팔! 이거 확인합니다, 이거 확인합니다. 이게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